아이고, 이번 주한 주도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2월 17일 금요일 주말 퇴근길입니다. 아이고, 한 주 얼마나 뺑뺑이 도셨습니까? 아유, 저도 아주 뺑이 쳤습니다, 그냥. 아주 병원도 댕기고, 뭐 아주 그냥 바빴어요, 그냥. 근데 야, 진짜 시간이 무지하게 잘 가네요.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애들 때는 그렇게 시간이 안 가가지고 그냥 난리 부르스지기도만 그냥 나이를 먹으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그냥 휙휙 지나가는 거지. 미치겠네요.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좀 알려줘봐요, 아는 사람이 있어. 성렬이 갈려나? 저 삶은 소대가리 갈려나? 정가사범이 갈려나? 야, 정가사범. 너는 시간이 좀, 어떻게 가냐, 요즘? 아이, 바빠, 임마. 나도 지금, 지금 전쟁 중이라 지금, 정신이 없어. 저쪽에 있는 어떠냐? 삶은 소대가리는 몰라. 걔는 뭐 아주 그냥 자연이 되는지 그냥 머리 허옇게 하고 그냥 수염 허옇게 기르고 아주 걔 실화를 그냥 떨고 있어. 왜 그런지 몰라. 좀 그래서 나이 먹었으면 나이 먹었을수록 좀 더 깔끔하게 좀 이렇게 좀 염색도 좀 하고 그러면 좀 좋냐? 애가 저쪽에 청와대 있을 때는 안 그러더만 왜 그 양산 내려가더니 양산박이 됐나?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장독대나 닦고 있고 뭐 잊혀지겠다는 놈이 그 뭐야 그거 페이스북인지 뭐 트위터인지는 왜 이렇게 하고 지랄하는 거야? 잘못하다가 또 그걸 올리는 거 아니야? 또 일본 야동? 얘 불안불안해요 내가 볼 때. 내가 보기엔 시켜니까 더 불안불안하다 이씨. 정과 사범인 새끼가 뭘. 넌 정과가 5분 될까봐 걱정이야, 인마. 너 그러나 저러나 미친 전에 해경이하고 또 꽃다발 들고 사진 찍었더라, 너. 아이씨, 그거 서비스 한번 해줘야지. 지금 뭐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어? 선거 때도 그냥 꼼짝 못했지. 지금 날뛰어야 되는데, 우리 경위가 수기보다는 하늘 위잖아. 근데 그거, 선거 때 그냥 완전히, 저 삑사리는 바람에 그냥 꿈쩍을 못했으니 얼마나 저거냐 몸 근질근질 나갔어. 그래도 내가 서비스로 좀 꽃다발 하나 인겨줬어. 근데 그게 또 뉴스로 나왔어? 아이씨, 별게 뉴스로 다 나온다. 정수기 사태지라는 거는 뉴스로 좀 내보내라 그래. 그거 데모하는데 나와가지고 사태지 그 보니까 야 볼만하더라. 정수기도 그냥 완전히 도나무통이 돼가지고 이러고 나와가지고 사태지라는데 안정권이한테 아이고 씨 안정건이 얘도 또 기가 센 아이 아니야. 안정건이랑 한번 정숙이랑 붙이면 아주 그냥 싸움이 좀 될 것 같아. 아, 내 생각에도 그래.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근데 윤 저 건희 씨는 아주 그냥 요즘 그냥 윤보다 더 바빠. 아유 어디로 그냥 저기 저 뭐야 노무현이 와이프 만나고 왔다며? 갔다 왔다 그러대. 근데 또 갔다 왔다 그러는데 또 말이 많대. 또 뭐 무당이 같네. 뭐가 같네. 야 그래도 야 가서 무당이 가고 뭐랬든 저거 발랄한 정숙씨처럼 뚱찌 춤 안 춘 게 얼마나 다행이냐 인마. 야 씨. 그래도 건희 씨는 날씬하니까 춤춰도 좀 흔들흔들 이 추임새가 나올 거 아니야. 수기하고는 틀리겠지. 아이, 야 불안불안해. 그것도 불안불안하다 야. 나도 처음 해보는 거라 몰라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지금 생각 중이야. 너 근데 막 전에 그 뭐야 그
대통령실 뭐 이름 진다 공모하고 막 쇼했잖아. 너도 하여튼 얘도 너도 참 쇼 좋아해. 그러더니 결국 그냥 용산 뭐로 그냥 하기로 했다며. 근데 왜 이렇게 쇼를 했어? 쇼는 막 탁현민이야. 현민이 데려다 써. 야, 정과 사범 니가 써 인마. 난 안 써. 나도 현민이는 안 쓴다. 이게 빨갱이가 터지고. 걔 송월이하고 뭐 하, 저 있는 아이 아니야. 슥슥싹싹. 송월이가 그래도 한꺼발 위지. 이전에 저 당대회 할 때 보니까 김여정이 옆에 딱 앉아 있던데 뭘. 아이. 현민이는 저거 문재인이 지키는 개라고 그랬잖아. 삶은 소대가리 지키는 개. 야, 삶은 소대가리 옆에서 개가 있으면 얼마나 군침이 넘어가냐고 먹고 싶어가지고. 그때 막 요즘 그냥 일절 저거 안 나오대. 소리가 없대. 가서 그냥 난리를 치는데 안정권 이런 걸 확 물어버리든가 그래야 될 건데. 야, 탁현민이 안정권한테 갖다 대면 게임도 안 되는 막에. 걔 안정권이 센 아이야. 퍼포먼스도 얼마나 좋은데 걔 색소폰 부는 거 봐봐 인마. 기깔나. 탁현민이 잽다인데 갖다 붙여놓으면. 그러니까 탁현민이가 안 가는 거야.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지. 정권이한테 맞아줄까봐. 정권이도 등치 봐라야. 딱 해가지고 허벅지도 좋고. 근데 왜 걔는 깜빵을 안 가는지 몰라. 몽고 박사 누구야 그. 김정민인가 뭐 김정민인가 뭐 테레비도 가끔 나오는데 그냥 봤는데 깜빵 갔나? 그거 다 사기래. 사기래매. 그것도 몽고 박사라는 것도 안 저 변희재하고 맨날 죽인 이 살리니 안정권 죽인다고 저 뭐 안정권이하고 몽고 박사 죽인다고 변희재 맨날 그러더니. 아, 요즘은 또 그냥 거기서 타겟가 저쪽 강영석이하고 저거 김세희 쪽으로 가가지고. 아이, 김세희는 그냥 아주, 난리 났어. 지금 다 주고 가는데, 씨. 어? 강영석이는 아주 20여억 해주고 빨아져가지고 한번 저거 했더니 신나가지고 저기 했더니 끝나자마자 그냥 저거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그냥 놀러 갔어. 식구들 다 데리고. 거기다 또 저 유튜브 찍는 아이까지 하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틈만 나면 그냥 방송이야. 그냥 광고 때리고 슈퍼챗 받고 그냥 슈킹하느라고. 아유, 맛들렸어. 그 강수이 그건 마음에 들어. 딱 하면 슈킹하면서. 아이, 저 돈 좋아해요. 많이 주세요. 뭐, 10,000원 주면. 아, 이왕 주시는 거 10만원 주시지. 그거 짜잔하게 10,000원씩이 뭐예요. 이왕 줄 거면 10만원 50 막 때려주세요. 이러잖아. 완전히 김세민 지금 열불나 죽을 거야. 그 방송 한번 보면. 아, 짬만 나오면 방송이야. 강석이, 아이, 틀렸어. 아, 왜 그러냐. 아이. 영향, 근데 요즘 확실히 영향가 없어. 콧소리 핑핑하고. 그래도 보는 사람 좀 많이 있는 모양이야. 나 가끔 그냥 보는데요. 비호감으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도 비호감은 비호감적이죠. 그 뭐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지고 막 이렇게 뭐 어디 수영장 같은 데서. 어디 가겠어. 그거지 뭐. 날씨가 그래도 흐리흐리하니까 덥지 않으니까 좀 나은데 비가 좀 올라오면 화끈하게 오더라고. 여기가 뭐 어느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 멍텅 해가지고 삶은 소대가리 우중충. 그 얼굴이 진짜 완전히 우중충하대. 보니까 메이크업을 안 해서 그런가 봐요. 그죠? 메이크업 빨인데. 아이, 나오는 마지막에 그냥 싹 한번 껍데기 벗기고 한번 나오고 그랬어. 탱탱하게 좀 땡기고.
주말이라 좀 일찍 나왔는데도 그냥 하필 맞네. 꽉 찼네. 그냥 한 10분 15분 일찍 나왔거든요. 지금이 여기 25분이니까 원래 일찍 나온 거죠. 야, 오늘 한 30분 걸리겠는데요? 퇴근하는데? 이거 장난 아니다, 이거. 이 정도면 장난 아니다. 경찰차가 하나 고속도로에 들어왔지. 이 막히는데 고속도로 왜 들어왔어? 경찰차가. 우리 뒤에 나가려고. 사건 벌어지면. 고속도로 순찰 때요. 어, 왜 그래요? 그래서 간식을 많이 주워 먹었더니 배는 안 고프네. 이쪽 차고 저 그냥 크로스 싹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어. 저 앞에 아이오닉 5가 하는 거네. 택시 말 많고 탈 많은 아이오닉 5. 뜨거운 감자죠 요즘. 불나가지고 그냥 전원 사망해가지고. 아, 전기차. 매번 계속 얘기해줘. 전기차 아직 때가 아니라고. 지금 불안해서 못하겠다. 거참을 주위에 불이 확 붙는데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잘못하면 아 오늘은 왜 제가 많네. 어저께는 더 그렇게 없더니
오늘 또 주가 엄청 떨어졌어요. 야, 잠수는 2400, 2400, 뭐 30인가 이 정도 청성돼 있던데. 야, 진짜 월요일날 뭐 잠깐 저기 무슨 일 생기면 2400 아래로 떨어지는 게 있어요. 아유, 야, 이거 삼성전자가 결국 5만전자도 했어요. 6만에서 6만전자에서 10만전자가 아니라 10만전자에서 10만전자라가 아니 뭐니 5만전자로 이제 근데 까딱 잘못하면 4만전자 3만전자 되는 거지. 진짜 3만전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지 뭐. 아이, 큰일 났다 이거. 근데 이 새끼들이 정신 못 차리고 지들끼리 뭘 해가지고 뭘 하려고 어떻게든 그냥 지들 등 떠시고 배부르게 처먹으려고 그냥 당권 경쟁하고 이 지랄하고 있는 새끼들 그냥 성한테 많아가지고 그냥 굽실굽실 되는 새끼들 정신없어 이씨. 옛날식으로 저거 해가지고 그냥 다 쓸어가지고 저 뭐야 삼천교육대 한 번씩 다 보내 어디 삼천교육대를 보내는지 아주 그냥 저거 이북으로 보내가지고 저 노동교화대 그냥 노동교에 대해서 노동단련 한 10개월 그냥 아우지 탄광 최령이도 옛날에 그 한번 갔었죠 거기 정신무장하러. 그러고 나서 군기 바짝 들었잖아요. 최령이도 이제 저기로 거리가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좀 안심할 것 같아. 요즘은 뭐 누구죠? 김태쿤인가? 뭐 누구하고 또 누가 두 명이 완전히 꼭 옆으로 양 좌우로 딱 있던데 김여정이도 막 떠져. 저 김여정 그 안에도 못 들어가고 저 바깥에 앞에서 두 번째 줄 그냥 현성원이랑 옆에 이 정도 있고. 쓰레가지고 이 새끼들 굴비 그 묶듯이 그냥 싹 엮어가지고 다 같이 보내야 돼.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정의당이고 그만해.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에 국회에 있는 놈들은 다 묶어 그냥 앞뒤로 포박을 해가지고 그냥 싹 보내가지고 정신개조를 싹 시켜. 그 다음에 이제 국회에 있는 그 특권을 다 내려 없애버려 법에서 그냥. 그리고 월급도 주지 마. 국회의원 그 회관 방도 없어. 니들이 여의도에서 오피스를 저거 자비로 얻어. 보좌관 없어. 그리고 출퇴근하는 것도 니들이 알아서 해. 사비로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시기들은 여기 여의도에서 뭘 하나 얻어. 오피스텔을 얻든가 뭘 얻든가 그리고 왔다 갔다 해. KTX 타고 다니든가 뭐 아니면 자차를 끌고 다니든가. 자차를 끌고 다녀? 그래 기름값은 보조해 줄게. 내 키로수 딱 집에서 며칠날 출발했다 그것도 블랙박스 제공해 영상 확실하게. 딴 데 갔다 저기 해가지고 쓴 거 올렸다 걸리면 횡령이야. 죽이는 거야 아주 그냥. 횡령하고 배임행위는 또 다른 건가 몰라. 그냥 무보수 명예직으로. 이렇게 만들어야지. 돈 써가면서 자기가 하게. 그렇게 하면 한 달은 너무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죠? 지방의회도 마찬가지고. 다 무슨 명이지.
벌써 17일. 6월도 반이 지나가고 주말이고. 내일하고 모레 푹 쉬고 화요일날 또 병원 가서 지난번에 검사한 거 어떻게 결과는 안 나보고 의사 선생님 얘기 좀 듣고 얘기 좀 하고 상담 좀 잘 해봐야 되겠어. 다른 쪽에 또 등산 있는 거. 이틀 푹 쉬고 월요일날 아침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주 일주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푹 쉬십시오. 즐거운 주말 맞이하시고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 마시니까 뭐이 칼칼하네.